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제가 티볼리 편에서 예고드린 바와 같이 쌍용의 티볼리 그리고 현대 베뉴에 이어서 오늘은 기아 셀토스까지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 셀토스는 사실 출시 이전에 김종겸 선수와 함께 맛보기 시승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출시가 되는 날에는 오토그래프의 전승용 편집장님과 시승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첫인상은 강렬함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크기도 준준형 SUV 못지않죠. 그래서 하이클래스 소형 SUV라는 포지셔닝을 부여받은 셀토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피드와 켈토스, 헤라클레스의 아들이라는 조합으로 이렇게 이름이 완성이 됐는데요. 일단 기아차 하면은 호랑이코 그릴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저는 셀토스의 딱 첫인상을 봤을 때 뭔가 갈기가 정말 큰 사자가 이렇게 딱 한 마리가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릴 부분을 살펴보면은 지금 좀 가까이서 봤을 때 마른 목골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더 안쪽을 들어가 보면은 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릴 모양이 지금 층층이 겹쳐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감이 확실히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헤드램프와 그릴을 둘러싸고 있는 이 크롬 라인을 좀 보면은 정말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드램프는 이 끝쪽부터 크롬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끝에서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패턴들이 알라리 박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으로 오면은 또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아차가 정말 그릴 디자인에 이렇게 시각적인 화려함을 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크롬의 두께도 굉장히 굵직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측면까지 꼬리가 날렵하게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보크를 닮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헤드램프가 끝쪽까지 확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를 보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안쪽에는 LED 라이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쪽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LED 라이팅 덕분에 아무래도 조금 자칫 밋밋할 수 있었던 디자인이 한층 세련된 그런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방향지시등이 적용이 됐는데요. 지금 방향지시등이 3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디자인을 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점등도 순차적으로 되는 그런 시퀀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을 네, 점등을 시키면 이렇게 한꺼번에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이렇게 기아의 아이스큐브형 이렇게 안개등이 세구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 살펴볼게요. 측면에서 바라본 셀토스는 크기 체감이 확실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럼 이 크기를 어느 포인트에서 느낄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캐릭터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램프부터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이 돼서 리어램프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을 띠고 있기 때문에 크기가 좀 더 길어 보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쪽에 이 벨트 라인의 크롬 몰딩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C필러까지 연결이 돼서 C필러를 감싸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날렵해 보이고 한층 강인해 보이는 면모가 이 C필러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단을 보시면은 휠은 18인치 알루이 휠이 장착이 됐고요. 지금 휠하우스도 보시면 이렇게 원형이 아니라 살짝 스퀘어가 져 있어요. 스퀘어가 져 있고 굴곡도 이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이렇게 한층 꺾여서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약간 정통 SUV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네, 후면부의 리어 램프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지금 뒤쪽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길게 빠지는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대신에 빛은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되고요.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요, 빛이.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 크롬 가니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두텁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뭔가 차체의 어떤 중심을 꽉 잡고 주행을 할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범퍼가 상당히 많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전에 이 셀토스가 도심 주행도 도심 주행이지만 험로 주행 능력까지 갖췄다라는 자신감을 이 부분에 좀 실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크롬의 이 머플러 팁 장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짜 머플러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죠. 진짜 배기구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 자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공간은 6:4 시트 폴딩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 러기지가 또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풀플랫 방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석의 시트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으로 다 젖혔을 경우에 이런 턱 부분이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긴 짐을 실을 때도 이렇게 한 번에 쑥 들어갈 수 있게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이 높이가 좀 좀 더 이렇게 높은 짐을 실을 때 좀 걸린다 싶으시면 이 보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한층 높이감이 높은 짐도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렁크 옆쪽에 따로 거리는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셀토스는 일단 제가 엊그저께 베뉴를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셀토스의 공간감이 더 넓다고 느껴집니다. 앞쪽에는 7인치의 계기판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 중앙 디지털 화면에는 지금 뭐 각종 경고 아이콘들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주행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뭐 해상도나 어떤 폰트 자체가 굉장히 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의 접근성이 상당히 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팰 시야 부분을 보시면 10.25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소형 SUV에 10.25인치가 이렇게 자리 잡은 모습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런 터치감이라든지 반응성도 상당히 빠르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3분할의 화면이 지원이 되고 애플 카플레이 또 안드로이드 오토도 연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공조 버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셀토스에는 심리스 디자인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뭔가 이런 버튼들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정형화되게 자리 잡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층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송풍구에는 또 크롬의 장식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얼 버튼들에도 지금 약간 크롬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반응성이 부드럽다기보다는 이렇게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관적으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는 지금 수납 공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을 놓으실 수도 있고 스마트키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USB 포트가 있고 또 충전 포트도 한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속기는 부츠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변속기 주변을 살펴보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설정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드라이브 모드에는 이렇게 다이얼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승차는 최상위 트림이고 또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선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조수석, 동승석에 각각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단점으로 꼽을 만한 게 있어요. 이게 셀토스 그 공식 막 블로그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컵홀더가 진짜 단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음료가 주행할 때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걸 잡아주는 흔들림 방지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원가 절감 또 중요했겠지만 이 부분에는 장치를 하나쯤은 달아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돼서 우레탄도 살짝 섞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잘 빠졌죠. 브라운의 인조가죽도 적용이 됐어요. 이 차에는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시트 역시도 지금 가운데 부분은 약간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데 이 자세를 잡아주는 부분에는 인조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죽의 질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가죽의 질감은 상당히 부드럽고 이렇게 질감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선루프가 적용이 된 대신에 투톤 루프는 중복으로 선택이 불가하다는 점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선루프는 지금 이게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원터치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데 좀 더 뒤로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열리는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네, 도어에도 역시나 이 암레스트 부분에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가 적용이 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블랙의 그로시 소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도어에도 밋밋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크롬 장식으로 손잡이 부분을 디자인을 했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아차 최초로 적용시킨 보스 프리미어 스피커인데요. 스피커의 디자인도 사실 단조롭게 그냥 딱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뭔가 하나의 조각품, 공예품을 보는 듯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저희가 사실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많이는 오래도록 들려드리지 못하고요. 살짝의 음향이 어떤지만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초를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으셨나요? 확실히 음질이 풍부한 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정말 아쉽지만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음향 사운드를 좀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열 공간은 이제 셀토스가 타 소형 SUV들을 비해서 이제 전장도 길고 휠베이스도 길기 때문에 확실히 2열 공간을 잘 빼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자세는 저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제 키가 또 작기도 하고요. 레그룸 공간은 확실히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때 모터그래프의 전승용 편집장님과 함께 탑승을 했을 때 이제 건장한 체격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여유가 한 하나 정도 남더라고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은 이게 위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위쪽으로 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시트에 기댔을 때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시트에 기댔을 때 더 여유로운 공간이 남게 되죠.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 시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뒤쪽으로 좀 더 젖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좀 더 젖혀서 뒤쪽으로 눕게 되면 더 넓은 공간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남성분들이 3명이 앉기에는 좀 좁아요.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앉기에는 좀 이렇게 낑김 없이 탈 수 있는 수준이고요. 가운데 부분도 아까 제가 1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운데 컵홀더도 이 흔들림 방지는 역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2열에서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에 이렇게 시트를 폴딩할 경우에 벨트가 같이 걸리게 되죠.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벨트 거치대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어요. 되게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벨트를 이렇게 넣어주신 후에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시승을 나왔고요. 일단 이 셀토스의 재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화가 돼가지고 최고 출력은 177마력, 최대 토크는 27을 발휘합니다. 뭐 일단은 제가 딱 탔을 때 가장 먼저 딱 느껴졌던 게 이 스티어링 휠의 두께감인데요. 제가 티볼리를 타고 셀토스를 탔을 때는 티볼리보다 두께감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또 베뉴를 시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뉴를 타고 셀토스를 타니까 두께감이 그 베뉴보다는 확실히 좀 얇은 감이 있습니다. 이 셀토스가 또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흡기 엔진보다는 확실히 이 달려나갈 때 힘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베뉴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달리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셀토스는 가속 페달을 이렇게 한 번씩 밟아주면은 이렇게 빨리 나가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도심 주행에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고요. 저는 노멀로 놓고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초반 가속 성능은 뭐 좋아요. 왜냐면은 이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초반에서 중속, 그러니까 저중속 영역에서는 되게 이 부드럽고 이렇게 쭉쭉 밀어주는 힘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셀토스 시야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셀토스가 이 전방의 유리가 약간 위쪽이라고 해야 되나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젖혀져 있다 보니까 시야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더 뭔가 이렇게 확장돼서 이렇게 이 위쪽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이 그냥 딱 운전을 집중할 수 있는 개방감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승차에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어요. 이게 옵션으로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컴바이너 타입의 시인성은 일단 폰트 자체가 되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그래픽도 되게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노멀 모드의 승차감 자체는 부드러운데 약간 서스펜션이 탄탄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이렇게 정말 힘을 굳이 가하지 않아도 적은 힘으로도 되게 쭉쭉 잘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스티어링은 사실 좀 이렇게 좀 무게감이 가볍다 보니까 뭔가 셀토스의 차체 그런 크기나 디자인을 생각했을 때는 이 차를 끌고 가는데 살짝 가벼운 느낌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안정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뭐 이런 하지 부분이나 잡는 그런 그립감은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속 반지턱을 한번 넘어볼게요. 과속 반지턱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방지턱이었는데 엄청 스무스하게 지나갔어요, 방금. 그리고 이런 약간의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힘들어하는 구석이 없이 지금 얘는 힘이 너무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뭐 고속도로에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면은 그 힘이 이렇게 확 풀어져서 잘 달려나갈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차선을 살짝 이렇게 좀 넘었더니 바로 경고 알림음이 왔죠? 그리고 제가 앞차가 출발하면은 전방 차량이 출발했다는 알림음도 네, 바로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요. 브레이크는 내가 원하는 만큼, 밟는 만큼 그 제어력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네, 좀 더 높은 과속 방지턱도 부드럽게 넘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지 않고 넘어볼게요. 이게 확실히 통통 튀는 게 진짜 없어요. 통통 튀는 그 느낌이 아니라 정말 방지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에서 스포츠로 한번 바꿔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중속에서 고속으로 가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 자체가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기도 했고요. 서스펜션 자체가 탄탄해진 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스티어링의 느낌이 그렇게 큰가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스티어링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저는 안 느껴지네요. 스티어링의 어떤 이런 무게감은 사실 뭐 묵직해졌다라는 거는 아주 조금 느껴지고, 대신에 서스펜션이 좀 탄탄해진 거는 그에 반해서는 더 잘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왔기 때문에 이 셀토스에는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지금 2차로에서 한번 스마트 크루즈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크루즈 세팅을 하고요. 전방 차량과의 거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셀토스는 전방 차량이 멈추면 따라서 멈추고 출발하면 따라서 출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정을 앞차와의 간격을 두 칸, 그러니까 총 네 칸이 있네요. 앞차와의 간격을 네 칸에서 저는 두 칸 정도로 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티어링에 손은 얹고 달려볼게요. 지금 차선 유지를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그리고 크루즈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지금 내가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몇으로 설정해 놨는지와 전방 차량과의 그 거리를 또 주황색 막대로 표시를 해주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표시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km 제한 구간에서 제한 구간이 몇 정도 남았다라는 것도 나오네요. 다만 이제 풍절음은 확실히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물론 전면에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런 소음 개선 부분을 많이 이루려고 기아차에서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이 필러 쪽에서 나오는 풍절음은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일단 시트는 부드러운 뭐 폭신폭신함보다는 사실 단단하고 탄탄한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급가속을 좀, 지금 차량이 없어서 급가속을 좀 시도를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고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그 이제 터보렉 현상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속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엔진은 확실히 웅 이런 소리가 이 하부에서 많이 들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급가속을 시도하면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죠. 지금 다시 해보니까 있습니다. 터보렉에 있고 또 지금 뭐 이런 주행 성능이라든지 들어간 옵션 자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은데, 또 반면에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초년생들이 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이제 가격이,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 차가 최상위 트림에 옵션까지 드라이브 와이즈 포함해서 뭐 여러 여타 옵션들을 넣었을 때는 사실 3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이 이제 넘어가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이제 초년생한테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셀토스는 소형 SUV부터 준중형 SUV까지 미협하는 모델로 이렇게 시장에 안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담한 디자인 그리고 풍부한 옵션 사양들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계약 돌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소형 SUV 시장이 정말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카이즈에 이제 쌍용의 티볼리, 현대 베뉴 시승기가 올라가 있고요. 마지막 주자인 기아 셀토스까지 합세를 했으니까 소형 SUV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디자인이 더 끌리고 어떤 매력이 더 끌리는지 저희 카이즈유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셀토스 시승기 이렇게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시승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